자, 가겠습니다. 수치체제 개편. 자, 봅니다. 540쪽. 수치체제 개편인데,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수치체제를 왜 개편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까? 라는 거죠. 그러면,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편하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다고 했어요. 뭐, 전세가 있고, 뭐가 있고, 공납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역. 크게 세 가지 세금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건 각기 무슨 세고? 토지세고. 그죠? 이건 뭐라고요? 가가 호우내는 뭐야? 호세고. 호세.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요? 사람의 머리 숫자에 매기는 뭐야? 인두세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조선 전기. 자, 일단 과점법 할때 어떻게? 약 10분의 1 정도. 1결당 최대 생산량을 몇 두로 보고? 300두로 보고. 얼마? 30두 정도 내는 거였죠. 근데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 답함 손실법이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러다가 세종 때 공법이 마련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전분 6등에다가 연분 9등까지.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20두에서 약 4두 정도를 내는 건데 1결당 이렇게 내는 걸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 공납은 뭐야? 그 지역에 뭐야? 특산물을 뭐로 내는 거다? 현물로 내는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무렵에 뭐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박납의 폐단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이걸 시정하자라고 자, 박납의 폐단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걸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백성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이익을 볼까요? 소수의 권력자들, 훈구들이 주로 이익을 보는 겁니다. 박납업자. 박납업자 뒤에는 누가 있으니까, 훈구가 있으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농민들의 부담이 100배로 증가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작년보다 세금을 100배로 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야? 그럼 국가 수입이 100배가 돼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100배 낸 게, 국가로 다 들어간다면, 나 얼마 전에도 그거, 딱지 날라왔더라고. 주차 위반 딱지만 날라와서. 그렇죠? 그게 한 4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막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내가 전 정부보다는 속이 덜 쓰린 게아 좋은 데 쓰시겠지. 내가 이렇게 국가에 기여하면 좋은 일에 쓰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좀덜 속이 쓰려요. 전 정부에서 내가 절대 그런 거 위반 안 했다고. 100배를 내면 국가 예산이 국가 수입이 100배로 증가하면 그건 어때요? 또 나름의 어때요? 국가가 어때요? 복지 예산을 늘린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 농민들이 부담은 100배가 증가하는데 국가 수입은 그대로인가? 왜 그러겠어요? 중간에 누가 다 삥을 치기 때문이지. 그 이익을 누가 챙긴다고요? 훈구파들이 다 챙긴다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훈구파들이 떼돈 버는 게 뭐라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 뭐라고요? 대농전. 또 하나 뭐라고요? 요거야. 박납의 폐단. 요걸로 떼돈 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훈구 입장에서는 기억나잖아요. 국가로부터 받은 어때요? 특히 자기들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 뭐 하면서? 관수? 관급 제약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자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어때요? 적어. 그래서 국가가 명종 무렵에 흉년 자꾸 들어가지고 어때요? 국가가 거둬줘야 될 관수 관급 안 줘도 어때요? 크게 반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예 그냥 안 주게 되면서 무슨 법이 폐지된다고요? 직전법이 폐지된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그 훈구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어마어마한 수입이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그게 대농장과 박납의 부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부담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심하게는 100배까지 부담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국가도 가난해지고, 백성도 가난해지고, 소수의 일부 계층만 돼요? 부자가 되는 거지. 자,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 IMF 이후에요. 대한민국은요. 가계 수입은 점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어때요?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요.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떼돈 버는 건 누굴까요? 재벌들만 떼돈 보고. 기업 중에서도 뭐야? 중소기업들이 아니잖아. 주로 누구야? 재벌들이 점점 어때요? 부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가요, 2018년에 사상 최대 호황을 했어요. 근데 우리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잖아. 삼성, 하이닉스, 떼돈을 벌었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었다고.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2018년에만 수출을 6천억 달러치 했다고. 그게 세계에서 몇이라고? 5위라고 그랬잖아. 세계 넘버 5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못 느끼잖아. 우리는 맨날 어때요? 컵밥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1인당 3만 달러가 됐잖아. GDP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니네 식구가 다섯 명이라면요. 5, 3, 15. 니네 연봉이, 집안 연봉이 최소한 1억 5천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섯 명이면 1억 8천, 일곱 명이면 2억 1000이 돼야 돼. 나는 지금 일곱 명이 집에 살고 있거든. 2억 1000? 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돼. 근데,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그건 뭐야? 가게가 그만큼 못 벌고 있고, 그만큼 어때요? 대기업들이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6세기 되면 농민들의 삶이 어때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기억나지? 어떻게 된다? 농장이 확산되니까 어때요? 무슨 농이 된다 그랬어? 소작농이 된다 그랬잖아. 여기에다가, 여기는 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야? 요역과 뭐가 있다 그랬어? 군역이 있는데. 특히 군역에서 기억나? 이거 앞에서 했으니까. 요역은 어떻게 되죠? 8결당 한 명을 징발하잖아. 이게 그 유명한 8결출 일부제잖아. 근데 그 징발한 한 명을 1년에 며칠 이내에만, 6일 이내만 징발하는 게 원칙이라 했잖아. 원칙. 이게 언제야? 성종 때지. 실제로는 뭐가 많았다고요? 임의 징발이 많았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선택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군역에서는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뭐 했어요? 양임, 계병의 원칙이, 자, 처음에는 양임, 계병의 원칙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조 무렵에 뭐가 된다 그랬어? 보법. 기억나죠? 그래서 양임, 계병이니까 정군과 보인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는 완벽하게 이제 보법이 자리 잡았고, 자, 그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뭐라 했어요? 16세기 무렵에 무슨 현상과 대립 현상과 뭐라고요? 방군 수포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안 되겠다. 이걸 이제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뭐라 했어요? 중종대조. 뭐라고요? 군인의 호적을 만든다 뭐야? 군적. 군인의 호적을 만든다 군적. 그리고 뭘 건다? 대신 뭘 건다? 군포를 건다. 그래서 군적 수포제. 이걸 그냥 줄여서 뭐라고 한다? 군포제라고 하는 거야.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 거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군적에서 누가 제외되니까? 양반이 제외되니까. 양반들이 내야 될 거 이제 누가 낸다고요? 농민들이 또 내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2단, 봐봐. 자용농에서 무슨 농으로 전락했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거. 그러니까 1단, 2단 박람회 폐단, 2단 콤보죠. 부담이 100배 증가한다 그랬잖아. 3단으로 뭐라고요? 이거, 대립현상과 반군수포현상. 어때요? 3단 콤보. 거기다가 기억날 겁니다. 4단. 마지막 카운터 펀치는 뭐야? 환곡의 고리대원.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몇 세기? 16세기. 그래서 16세기 농민들이 못 살겠다.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상징적인 사건이 임꺽정이나. 몇 세기라고요? 16세기. 무슨 임금 때? 명종 때고요. 명종 때. 그 홍길동 같은 애들도 연산군 때 실제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호기는 홍길동 전은 소설이지만 연산군 때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실록에.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16세기가 되면 어때요? 이게 점점점 내가 이제 빙의가 되는가? 나도 농민의 아들이니까 너무 힘든 게 막 느껴지는가? 몸으로 막. 근데 여기다가 정말 마지막 카운터, 러쉬, 펀치, 러쉬를 날리는 거지, 이제. 그게 뭘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럼 양날이 딱 터지는 순간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농경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농지는요. 임진왜란 우리가 흔히 7년 전쟁이라고 하잖아. 물론 7년 내내 전쟁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죠. 피난가지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지 막 이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황무지 같은 것도 증가하고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농사지을 사람 인구가 돼요.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지. 장애인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은 어때요? 확 줄었지. 생산은 확 줄었는데 국가 수입은 어때요? 세금, 국가는 필요한 돈은 어때요? 세금은 어때요? 더 많이 빚진 거 아닌가? 더 많이 필요해진 거 아닌가? 왜 많이 필요해져? 아, 군걸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공화군대 창덕궁이 뭐 계속 지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또 무슨 사업도 해야 돼? 양전 사업도 해야 되지. 그러면 국가는 어때요? 무너짐, 다리 같은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다시 복구해야 되고, 성문 같은 거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입장과 농민 입장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 들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뭐야?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야.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의 정부야, 왕이야. 정부 입장에서 돈 들 일이 많으니까 세금을 막 걷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 태형 어떡할까? 난 돈이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예전보다 더 많이 걷어. 어떡할 것 같아? 저 오빠는 때릴 겁니다, 관리를. 반란 일으킬 겁니다. 권투, 네가 샌드백인 일고 막 때려가지고 얘를 박살 내겠지.
우리 태용이 형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어떡할까요? 마음은 저렇지만 20대지만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떡할까요? 현실을 회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때릴 힘도 없고요. 도망가기도 싫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마음씨 좋은 우리 박 대표님 부잣집에 가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까요? 네가 제일 먼저, 태용이가 제일 먼저. 계기도 어떡할까요? 광군 화살 맞아서 고슴도치 돼서 죽는 겁니다. 자, 우리 재용이 오빠 어떻게 될까? 산속 들어가서 산속 일군 화전민 뭐 이런 거 되다가 어느 날 독사와 프렌치 키스하고 죽는 겁니다. 오래 살기는 제가 제일 오래 살 겁니다. 마음씨 좋은 박대감네 집에 가가지고 노비가 돼서 오래 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란 일으켜서 죽어버리거나 산속 들어가 도망가 버리거나 노비가 돼 버리거나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을 낼수 없는 계층으로 전락한다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여러분 농민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니네는 지금 웃고 있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웃고 있죠. 그럼 우리가 내야 될 세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소득이 되면 세금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납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공동납이 된다고. 공동납. 그게 뭐라고요? 비총재, 군총재, 환총재 뭐 이런 거야. 전세에서는 비총재고요. 군포에서는 군총재고요. 환구에서는 환총재가 된다고요. 그러면 웃고 있는 니네들이 얼떨결에 어떻게 한다? 우리 거 가지고 군포도 니네가 내야 되고 내야 되는 거야. 도망가면 인증 족징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니네 부담이 또 커지겠죠? 어떻게 할 거야? 또 개긴다, 또 도망간다, 또 노비된다. 자,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어때요?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수출체제 개편은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국가 수입은 어때?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돼. 다시 한번. 국가 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돼. 그런데, 가난한 농민들이 부담 어때요? 더 늘리면 안 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야 돼.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똑같지 않나? 이 대한민국은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가 점점 어때요?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복지 수요가 증가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늘어난 평균 수명의 절반은 병원에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수 있냐, 건강 수명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게 그게 무슨, 난 개인적으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쯤 되면 죽어야 되는 줄 알아? 내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완전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내일이 어때요? 오늘과 똑같아. 모레도 오늘과 똑같아. 그럼 뭔 삶이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아직 젊으니까. 자, 기대가 있잖아. 소위 그러지 않나? 예. 수업 끝나고 저녁에 이제 버스 타러 가다가도 어떤 훈남 오빠 대시를 받아가지고, 번호 따였는데 그 오빠가 막 다음날 만나자니까 막 삼각별 막 벤츠 타고 가서 소희 씨막 이러고, 그래서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남친 보는 건 아니겠지, 편지. 이런 기대감 있잖아, 솔직히. 거울 볼 때마다, 아, 난 너무 예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난 매력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야. 미투, 미투. 아직 난 젊다니까. 그러니까,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가진 자들이 걷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위대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돼서 제일 업적 중에 하나가 뭔지, 4대 강만이 업적이 아니고요. 법인세를요, 25%에서 22%로 줄여줬어요.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걸. 그 뭐야? 이명박의 논리 이거지. 법인세를 줄여주면 회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금 여유가 남을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확 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이 늘 거다. 라는 뇌피셜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국가 재정이 어때요?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 권력자, 정권 잡은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였지. 세금이 없는 거야. 근데 대통령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하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뭘게요? 여러분, 담뱃값을 올린 거야. 그래서 2,000원 하던 담뱃값을 2,500원인가 하던 걸 4,500원 올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1억을 올려도 상관없어. 난 담배 안 피니까. 1억 올려도 돼. 2억 해도 돼. 한 가면 2억 했으면 좋겠어. 그럼 담배 피는 놈들 없겠지. 전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담배 연기거든. 다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가 조선에게 왕으로 태어났어. 광희군이나 인조쯤 된다고 치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금 제도를 뭐 해야 돼? 개편해야 되겠지. 그게 수출체제 개편. 어떻게 일단 세금 부담, 농민들의 세금 부담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돼. 그럼 세금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세금 좀 내라 그런다고 도망가거나 반란이 일으키거나 노비되거나 이래도 안 되겠지. 세금을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 더. 사람은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뭐는 도망을 못 가? 땅은 도망을 못 가잖아. 그러면 세금을 어디에 집중해서 물리면 될까? 토지에, 그렇지. 땅을 가진 지주가 세금 조금 더 내라고 한다고 반란이 일으키거나 자살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 수출체제의 개편은, 자, 결론도 말씀드리면, 모든 세금, 조세를 무슨 세화 한다? 토지세화.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세의 전세화라고 말해. 명심해야 돼. 그래서, 조세의 전세화인데, 이걸 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지. 누가 반발할까? 얘기했잖아. 담뱃값을 1억을 올려도 나는 찬성할 거니까. 나 박수 칠 거라니까. 근데 담배 피는 사람도 어떡할까? 당연히 반대하겠지. 하나만 더 할게. 자, 예를 들어, 현 정부가 자동차세를 지금부터 100배 올린다. 그럼 난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정부 투쟁할 거야. 강의 때려치고 반정부 투쟁할 거라고. 나는 차가 많거든. 우리 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반면에, 여러분 어때요? 자동차세 어때요? 올라도 어때요?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BMW잖아. 버스. 메트로, 월크. 이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딱 그런 거라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거 굉장했대. 이건, 머릿속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 내는 양을 영원히 정의해버리자.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영정법. 자, 외웁니다. 여기 무슨 임금대라는 것만 알면 돼? 인조대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인조대. 인조대. 1635년 사두 일결당 사두. 근데 이제 사두에서 몇 두? 육두. 이렇게 나오니까 일결당 사두라고 해도 되고 사두에서 육두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결과 그다음에 나온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야? 효종대입니다. 1653년에 이것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양척 무슨 법? 동일법. 양척 동일법.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같은 면적에서 뭐 한다? 세금을 내는 양은 달라진다. 이게 뭐야? 동적 이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히 세금 내는 양을 정해버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보다 어때요? 국가가 수입이 어때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주가 반발할까 안 할까? 땅 가진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국가 세금 낼 양이 줄어들었잖아. 이건 이명박이 법인세 낮춰준 거와 똑같아. 재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좋아하지. 지주가 좋아하겠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법 시행하는데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누가 반대해? 세금 줄여주는데 누가 반대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이슈가 없어. 이슈가 없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면 또 하나 인재자나 병자론으로 굉장히 많이 어때요? 토지가 황폐해졌잖아. 뭘 해야 돼 이제? 양전사업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고요. 양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양척 동일법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죠? 전분 6등이었잖아. 쉽게 말하면 전분 6등은 뭐야? 토지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눈 거라서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이었대요. 면적은 4배 차이가 난다 했더니 기억나죠? 그럼 뭐가 달라? 쟤는 자가 어때요? 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세무 우리가 방제직이 많지만 세무직이라고 하자고. 그럼 세무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금 거둘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를 몇 개를 들고 와야 돼? 여섯 개의 자를 1등전자, 2등전자, 3등전자, 4등전자, 오늘 백팩에 이만큼 들고 어떻게 해? 영차, 영차 이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등전이 이렇게 재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거 어때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때요? 뭐 하는 거야? 재는 자를 뭐야? 통일하는 거. 1등전으로 통일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1등전과 6등전 어때요? 자이는 자가 어때요? 똑같은 거야. 이제 1결이란 면적 어때요?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옛날에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뭐가 달랐다고요? 수확량이 완전 달랐잖아. 자 봐봐. 요게 1등전 1결이라면 옛날에 6등전 1결은 이만했을 거 아니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등전 1결, 6등전 1결은
수확량이 달랐으니까 세금 내는 양은 어때요? 옛날에는 봐봐. 면적은 다르지만 세금은 똑같았지. 그게 뭐야? 이적, 동세, 수등, 이척법이었잖아. 근데 이제 어떡하? 1등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다 똑같이 1등전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1등전 1결과 6등전 1결 면적, 수확량이 어때요? 약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그럼 국가가 세금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거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면적인데 세금 내는 양을 다르게 내는 거야. 예를 들어 1등전 1결이 100이라면 2등전은 85, 3등전은 70, 4등전의 경우에는 55, 5등전은 40, 6등전의 경우 뭐야? 25. 봐봐. 그럼 1등전이 100이면 6등전은 뭐야? 25지. 똑같이 할 때 4분의 1이 된 거야.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편리해진 건 딱 하나야. 뭐가 편리해져?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는 자를 6개가 아니라 몇 개만 들고 다니면 된다고, 한 개만 들고 다니면 된다고. 대신 등전의 차이는 인정한다고. 그래서 세금 걷는 양이 어때요? 이제는 똑같은 1결이라 하지라도 면적은 똑같은 1결이야. 1등전 1결이나 6등전 1결이나 똑같은 1결이야. 근데 1등전 1결에서 100을 걷는다면 6등전 1결에서 얼마를 걷는다고요? 25만 걷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세금 내는 양이 다른 거고. 옛날에 수등이척법 공법 할 때는 뭐라고요? 면적은 4배의 차이가 났지만 1등전과 6등전은 세금 내는 양은 똑같았지. 그래서 뭐야? 수등이척법.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적 동세. 이걸 이해하면 된다. 다시 양척동일법은 뭐라고? 동적이세야. 연결해야 돼. 반면에 공법 때 이건 뭐 했다고요? 수등, 여기는 수등 이척이었고 뭐라고요? 면적은 다른데 세금은 같은 양을 냈어. 이적 동세였어. 요것만 헷갈리지 말고 구별을 잘하면 돼. 이게 한자만이라 한자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라는 거 알면 돼? 효종인 거라는 거. 양쪽 동일법 동적이세. 요게 달라진 거다. 이게 영정법보다 우리 시험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납의 폐단 나타나자. 이걸 시정해야 된다. 쌀로거자 누가 주장했어? 조광조부터 주장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설이 만국론에서 이거 강력하게 폐단을 시정하고 주장했던 사람 누구야? 조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쌀로거자하고 구체적으로 뭐야? 공납대신 쌀로거자 대공수입법 누구야? 율곡이. 그리고 누구야? 서의 유성룡. 경나죠, 그죠? 자, 그랬다가 무슨 법으로 간다 그랬어? 대동법. 대동법은 그냥 다 똑같이 낸다라는 의미도 있고 유교에서 가장 이상 사유가 무슨 사유를 한다 그랬어? 대동사유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대동입니다. 뭘로 거두면 돼요? 쌀, 삼배, 면화, 그다음 옷감이라고 합시다. 그다음 뭐라고요? 돈. 쉽게 말해서 쌀배 돈이야. 삼배도 낼 수도 있고 면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쌀배 돈이라고 심플하게 합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12두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해요. 봄에 8두, 가을에 8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두야? 16두야. 근데 최종적으로 고정된 게 12두야. 중요한 건 뭐라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가가 호호 내든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이제 뭐라고? 1결당 뭐라고요? 12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12두라는 것도 우리는 외워야 돼.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이게 중요한 거죠. 본질은 이거라고. 그래서 땅이 토지가 많은 놀부 같은 애들, 이건희, 이재용 이런 애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고요. 땅이 없는 흥부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요? 흥부와 우리 공시생들은 가난하고 땅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기에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어. 하지만 전국의 놀부들은 어때요? 전국의 놀부들은 뭐가 있어? 돈이 있지. 권력이 있잖아. 뭐 할 수 있어?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압력을 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일베도 동원하고 막 어버이 연합도 동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전놀련이 결성돼. 전국 놀부 연합이 놀부 결성돼서 반대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법은 1608년에 외워야 돼.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되는데 무슨 임금 때? 광해군. 경기도에서 광해군 때 시범 실시됐다가 전국 확산은 몇 년이라고? 1708년 무슨 임금 때?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아니, 조선시대 법판을 시행하는데 100년이나 걸린 이유는 뭐라고요? 지주. 다시 말해서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 대동법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죽을 때 유언이 대동법을 확대하라 라는 게 유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김육 이런 사람이에요. 대동법 확대 아주 공헌한 사람이 김육이라는 사람. 우리는 김육을 잘 모르는데, 비전공자들은 김육이 뭔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거 해봤어. 참 할 일도 없지. 전국의 역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 되살리고 싶은 인물, 역사 인물. 쭉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어. 당연히 누가 나올까?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쭉 나오겠지. 거기 탑10 안에 든 사람이 김육이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탑10 안에 든 사람이 김육이야. 그러니까 역사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전공하고 업으로 삼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관리는 대단히 지금 현실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송시열이 한 게 뭐 있냐, 막말하게. 송시열은 그냥 뭐, 송시열이 유명해진 이유는 권력투쟁의 화신이었고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그 붕당이 어때요?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송시열 그러는 거지. 막말로 송시열이 현실사회에서 뭐 백성들 위해 무슨 개혁을 했냐 이거지. 막말로 무슨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육이라는 사람은 같은 서인이야. 그쪽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권력 지향적인 정치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전문 업적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잖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민생 안정,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나 혼자와 권력만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정말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바로 김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면 정말 더 좋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대동법 실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임금이 예전에 어때요? 밥 먹고 사과, 배, 옷감. 반건식 되게 맛있잖아요. 그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잘 말린 건 진짜 맛있고, 너 좀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싸고 있잖아. 막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정말 한 입 깨무는 순간 쓰레기통에 가더라고. 그건 그냥 못 먹겠더라고. 정말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격대가 있고 정말 맛있는 거, 빛깔도 곱고 뭐 이런데 아닌 것들 막 시커멓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먹을 수 없어. 그런 거는 사지 마요. 뭐 아니 그런 건 안 사는 게 나아. 그건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되니까. 다시. 그런 거 먹고 싶으면 옛날에 임금이 어떻게 했어? 진영, 단감, 상족복감 이렇게 어때요? 걷어 먹었겠지. 사과, 배 먹고 싶으면 어때요? 특산물 걷어 먹지. 여러분 이제 임금이야? 이제는 뭘로 걷는 거야? 쌀, 옷감, 그리고 돈으로 걷는 거야. 이제 사과, 배, 국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사 먹어야 되죠. 이게 정답인데요.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사과를 재배해서 먹어요. 임금이 창덕궁 후원에다가 이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였지.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뭐 이러고. 정말 훌륭한 아이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왕은 어떻게 한다고 일반적으로? 사 먹습니다. 근데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의정, 좌의정 손잡고 저기 마트 가서 우리 많이 살 건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는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뭐 한다고요? 국가는 뭘 걷었어, 이미? 세금 걷잖아. 돈을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주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바치는. 이게 뭐라고요? 공. 인. 국가로부터 공가를 미리 받아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갖다 바치는 뭐야? 공인이 등장하는 거야. 외워야 돼. 자, 공인은 자유상인이다. 어용상인이다. 어용상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용상. 어짜가 무슨 어짜야? 임금 어짜지, 임금 어짜. 임금 어짜.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은 무슨 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공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17세기 이후에 나오는 게 공인입니다. 그럼 얘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거야. 어디 사러 갈까? 시장으로 사러 가겠지. 시장으로 사러 가면 뭐가 발달할까,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발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가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화폐 경제, 그래서 뭐야,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겠습니까? 화폐가 널리 쓰이니까 이제 널리 유통되는 화폐도 나오겠지. 이게 몇 세기야? 17세기인 건 너무 당연하다고. 이게 전부 다 뭐의 결과라고요? 영향이라고요? 대동법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널리 쓰이는 화폐, 그 유명 무슨 통보도 나타난 거고, 상평 통보가 뭐 한다 이제? 중요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널리 뭐 된다? 유통된다. 널리 유통되고, 특히 1678년 숙종은 상평 통보를 뭐로 지정한다? 법화, 공식 화폐로 지정하면서. 상평 통보가 처음 나온 건 언제예요? 숙종이다. OX야. X야. 언제 처음 나와? 인조 때 나와, 인조 때. 인조 때 상평 통보를 만들었다고. 효종 때 어떻게 한다? 인조 때 상평 통보 만들어가지고, 쓰임새를 확인해보고, 개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효종 때 더 널리 확산되고요. 그랬다가 숙종 때, 1678년에 드디어 법화라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세금을 뭘로 걷어? 이제 돈으로 걷는 거라고요. 돈으로 낼 수 있다. 특히 황해도 같은 경우는 돈으로 내는 거거든. 뭐로 내라는 거야? 상평 통보로 내라는 거야.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해지고요.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럼 화폐의 중요성이 널리 커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기겠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사회 문제도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야? 교환수단이 되는 거잖아. 근데 교환수단만이 아니거든. 해보면 옛날에 부자들은 뭐가 많아요? 부자일까요? 쌀, 옷감, 곡식, 과일, 이런 거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거야. 부자들은 그래야 돼. 문제는 뭘까? 쌀, 3년만 지나면 어때요? 썩기 시작하면. 3년 지나면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실록 이런 거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세종 때도 보면, 3년이 되면, 그 쌀을 바꿔야 돼, 군량미를. 군량미를 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군인들 먹을 군량미를. 근데 기한이 3년이야.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걸 바꿔야 돼, 새 쌀로. 그럼 원래 있던 3년 된 쌀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니? 파는 거야.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야. 왜? 먹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거든. 우리 군대에서 먹은 쌀들이 거의 그런 쌀들일 뿐. 햅쌀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군대도 군대 비축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랬어요. 한 3년째 되는 쌀을 먹은 것 같아요.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할 거니까. 더 이상 썩어서 버릴 수 없는 걸 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팀에 푹 쪄가지고 이제. 그 쌀 씻을 때 보면요. 삽으로 씻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데다가. 장화 신고 이렇게다가 삽으로 막 이렇게 쌀을 이렇게 씻어요. 취사병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삽으로 이렇게 퍽퍽 퍼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텐 같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쪄요. 그것도 금방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근데 이제 뭐 훈련이 늦게 끝나거나 멀리 있으면 뭐 30분, 1시간 지나면 이제 점점 굳어지지 않겠어요? 무슨 시멘트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양배추 국, 양배추 무침.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하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아, 요새는 안 그럴 거야. 우리 때는 그랬다. 중간에서 누가 다 삥쳤겠지. 어쨌거나. 근데 돈이란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 뭐가 편리해요? 이거는 부피가 훨씬 적지. 썩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때요? 저장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유통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한다? 계속 김장도 아닌데 땅을 파고 계속 묻어버려. 혹은 돈개미에 계속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충분히 찍어냈다고 싶은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한 현상. 이걸 뭐라고요? 전환이라는 게 발생. 그러니까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으면 전환이 아무런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조선 전기까지 화폐가 부족해서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가 없이도 물물교환하고 우리 잘 살았다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전환이 사회 문제로 대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화폐가 어때요? 널리 쓰이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세금을 뭐로도 내야 되고 돈으로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화폐가 어때요? 일정량은 돌아다녀야지 경제가 안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전환이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인이 등장하면서 잘 생각해봐요. 상업과 수거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하는데 상업이 발달하는 건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무슨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한다고요? 상업도시. 잘 봐. 조선 전기는 도시라는 데가 뭐야? 뭐 하는 게 도시야?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도시잖아요. 조선 전기에는 도시는 군사도시라든가 행정중심지가 도시가 되는 거야.
근데 후기는 무슨 도시야? 산업도시야. 대표적으로 뭐야? 강경, 원산, 대구, 막 이런데.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수공업이 발달한다. 이때 수공업이 뭐가 발달하냐면, 선, 대, 재. 이런 수공업이 발달한다. 이제 선대재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 대동법 하나를 잘 공부하면 조선 후기 전체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대동법이 시험 잘 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조선 후기 경제에서 시험 나오면, 자,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대동법 아니면 이양법이야.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중에서 출제빈도 압도적 1위가 뭐라고요? 대동법이고. 넘버 2가 뭐야? 균역법이고. 맨날 대동법만 낼 수 없으니까 균역법 가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무조건 넘버 1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양법이야. 왜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역사에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 시대 또는 그 이후의 시대에 끼친 영향이야. 단순히 세금제도 하나의 변화가, 봐봐. 영정법은 세금제도의 변화인 게 맞지. 하지만 사회에 끼친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대동법은 봐봐. 이건 단순한 그냥 세금 걷는 방법의 하나의 변화인데.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야?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국가였어? 자급자족 국가였다고. 자급자족 농업 국가였다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뭔지 알아? 중세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무슨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이건 뭔 소리야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근대 태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대라는 사회는 정치에서 민주주의고 경제에서 뭐라고요? 자본주의야.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사상적으로 뭐라고요? 합리주의야. 요 네 가지가 완벽한 지배하는,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인데? 근대 사회인데. 조선 후기는 완벽하진 않지만 뭐가 나타나? 싹이 나타나. 이미 우리 정치 다 공부했지만 민주정치가 안 나타났잖아. 정치를 빼고 경제, 사회, 문화에서. 그럼 경제에서 무슨 주의에 싹이 나타나야 돼? 자본주의에 싹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세는 자급자족의 특징이 이제 자본주의는 뭐야? 이런 게 발달하거든. 시장이 발달하거든. 하나 더. 선대제라는 거 수공업에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 내가 호미 담당 공인이야. 그래서 1년에 우리 조선에서 필요한 호미가 만 자루다 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근데 호미 한 자루당 시중 가격이 1원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한 양이라고 하죠. 한 양. 그럼 어떻게 해요? 만 양을 주는 거야,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에 가서 호미 만 자루를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 쓸만한 호미를 다 뒤져 쌌는데 5천 자루밖에 못 샀어. 그럼 나머지 5천 자루 어떻게 해야 돼? 또 착한 애들 제가 만들어요. 좀 그러지 마시고. 나는 공인이지, 장사꾼이지.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잖아. 그럼 뭐 핸드폰도 만들어 쓰지, 아이폰도 만들어 쓰고. 그거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할까? 호미 잘 만든다고 소문난 수공업자를 찾아가는 거야. 수공업자를 찾아서 탄다? 주문을 넣는 거지. 야, 호미 5천 자루.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수공업자가, 우리 소형 수공업자야. 소형 수공업 뭐라고 하고 있는데, 대규모겠어? 소규모겠어? 당연히 소규모겠지. 근데 이거 자기 손재주는 뛰어나고 성실하긴 해. 문제는 호미 5천 자루를 한 번에 만들려면, 그럼 원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지. 쇳덩어리 뭐 이런 게. 두 번째, 몇 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고인한테. 형님, 이거 정말 대박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그걸 만들 원료도 없고요. 그거 만들 저는 원료 조금 사가지고 물건 만들어 호미 같은 거 만들어서 소매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쌀도 사 먹고 원료도 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대박이지만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니까 뭐라 그래 공인이. 걱정 마. 네가 필요한 원료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사서 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몇 달 동안 먹을 것도 없다. 내가 쌀 사줄게. 대신 너 몇 달 동안 딴짓하지 말고 뭐만 만들어? 호미만 만들어. 그리고 그 만든 호미는 몰래 뒷구멍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겠지. 무조건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나한테 다 넘겨야 돼. 이걸 뭐라고요? 먼저 선자, 대여할 대자 뭐라고요? 선대제 수공업이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무슨 자본이 무슨 자본, 누굴 지배하는 거야? 상인 자본이 무슨 자본을 지배하는 거야? 수공업 자본을 지배하는 거야.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선대제. 이게 나타나는 게 바로 대동법 위에 공인 등장하면서 이게 나타난다고. 이게 왜 중요할까? 듣기만 해. 자, 중세는 뭐라 그랬어? 중세와 근대가 있는데 중세는 경제가 뭐라 했어요? 자급, 자족이야. 자,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타난 개념이 아니잖아. 서양에서 먼저 나타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서양의 중세는 뭐가 특징이야? 성이 특징이야. 그 기사가, 영주가 그 성을 어떻게 한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뭐가 딸려 있어요? 장원이라게 딸려 있습니다. 그 장원 안에 누가 있는가? 농노들이 열심히 뭐 하는 거야? 이제 농사지어서 영주를 부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방앗간도 있고 제빵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마련돼서 완벽하게 장. 뭐 요 중세 성을 중심으로 요 장원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 그 동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보면 그 중세 성주가 어때요?
좋은 놈들이 많아, 나쁜 놈들이 많아. 나쁜 놈들이 많잖아. 그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쁜 아가씨 막 괴롭히고 막 백성들 삥 뜯고 막 이러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 그 성 안에서는, 영, 장원 안에서는 개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나가는 거야. 나가면 뭐가 있어? 숲이 있거든. 그 숲 속에 있으면서 영주가 세금 걷는 거 빼앗아서 먹고 살고, 괴롭히는 영주 때리고 도망가고 쫓아가면 숲 속으로 들어가서 못 찾고. 그게 누구야? 로빈훗 형님, 뭐 이 형님이야. 그래서 서양의 숲은요, 우리 동양의 숲과는 정반대 개념이야. 서양의 숲은 되게 어때요? 무서운 개념이야. 잘 봐봐. 헨젤과 그레텔이 봐봐. 어디 갔다 버리지? 엄마가 숲속에 갔다 버리잖아. 생각해봐. 우린 숲속 그러면 어때? 깊은 산속 옹달샘 뭐 이런 동화 이렇게 이런 게 우린 숲의 개념인데, 서양에서 숲은요 이렇게 갖다 버리는 곳, 음침한 곳, 괴물 나오는 곳, 이게 숲이야. 그리고 로빈 같은 무서운 형님들이 사는 곳이 숲이라고. 뭐야? 치유복권 지역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세 장원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이야. 여기에서 첫 번째,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선대제. 이게 두 번째로 벗어나는 게 뭐냐면 매뉴팩처야. 외우지 마. 이런 건 필기도 하지 마. 선대제만 알아야 돼. 매뉴팩처, 선대제. 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건 공장제 수공업이고 여기는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냥 듣기만 해요. 아이고, 한 번만 들으시면 돼. 이런 걸 있잖아. 좋은 선생님한테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그런데 제대로 안 들으면 열 번 들어도 몰라. 자, 예를 들어 내가 요런 칠판 지우개를 만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선대제는 뭐 하는 거야? 상인자분이 뭐 한다고요? 수공업자들한테 일일이 너 동네 평택 수공업자 저기 남양주 수공업자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요걸 만들 수 있는 원료, 요 플라스틱, 그리고 앞에 지우는 재료, 그리고 붙여야 될 벨크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가는 게 선대제. 자, 근데 매뉴팩처는 뭐냐?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거야. 한 사람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붙이고, 포장도 해야 되고, 택배도 다 보내야 되니까. 매뉴팩처는 간단한 거야. 우리 자원급제 공장을 만드는 거야. 공장 만들어가지고, 너는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너는 손잡이 만드는 거야. 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이제 앞에 지우는 부분 만드는 거야. 언니는 하루 종일 벨크로만 만들어서, 저 오빠는 계속 뭐야? 붙이고, 오빠는 계속 뭐야? 택배 작업만 계속 송장만 끊고 하는 거야. 이게 훨씬 어때? 분업화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는 뭐야? 공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야? 손으로 하는 수공업이야. 여기에 이제 뭐가 되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쫙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규모가 어때요? 이제 우리 학원들이 아니라 우리 건물 뭐 이만하게 다 커지고, 우리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이게 뭐라고요? 산업혁명. 그때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완벽한 무슨 사회라고 말하는 거야? 근대 사회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이제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조선 후기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 근대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정치를 빼고는. 그러면 선대제가 나타났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죠? 중세에서 근대로 한 방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애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너같이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딩, 초딩, 중딩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고. 중세에서 근대로 가다 한 방에 갈 수 없으니 중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 다시 말하면 근대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였다? 선대제였다. 그러면 두 번째 발걸음이 이제 매뉴팩처고 세 번째가 산업혁명인데,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진짜 중요한 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외부의 간섭이 없이 우리 조선 내부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일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전부 다 일본이 무슨 사학을 부정하기 위함이야. 식민사학을 부정하기 위함이지. 일본 놈들 뭐래? 조선에서는 근대적 요소가 1도 없었는데, 일본이 조선 식민지를 지배한 다음에 비로소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던 일본이 조선으로 근대적 요소를 심어주었다. 옮겨서 심어주었다. 이게 뭐야? 근대 이식론이란 말이야. 우린 그걸 부정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부정해야 돼, 소위? 우린 근대 사회를 발전 안 했어요. 미친 거지. 그건 자학사관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일본과 상관없이, 외세와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어떤 사회를 발전했다? 근대 사회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게 뭐라고? 선대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다? 대동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된다. 자, 결론. 자, 공납은, 공납이 지금 무슨 세로 바뀌는 거야? 토지세와. 무슨 세와? 전세. 두 번째, 이제는 또 조세의 무슨 화도 나타나는 거야? 금납화도 나타나. 특징이에요. 자,
한계점. 우리가 알다시피 상공과 공락에는 상공이고 뭐에 따라서 별공이 있다고 그랬잖아. 상공은 뭐로 바뀐 거야? 대동포로 바뀐 거야. 근데 별공이라든가 진상은 여전히 무슨 징수가 남아있어? 현물 징수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는 게 이게 한계점. 하나 더. 유치미가 있고 뭐가 있는데? 상남미가 있는데. 설마 이건 세금이잖아. 여러분 요즘 지방자치하지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 거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지만 일부는 어떻게 한다? 지미가 쓰죠. 이게 지방세예요. 하지만 일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에 줘야 돼. 이게 국세예요. 이게 세목이 나눠져 있거든. 아, 세무지기면 되게 쉽게 할 텐데 어쨌든 방세직들은 관심이 없지 그지 사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고요? 유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남미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유치미가 점점 어때? 비중이 줄어들겠지. 유치미 비중이 줄어들면 지방 관하의 재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지방 재정이 어떻게 될까? 악화되는 거지. 서울로 보내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 지방의 사투리도 탈까? 악화된 만큼 삐을 뜯어야 되겠지. 누구한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 그리고 하나 더. 상남면 서울에서 이거 관할 하겠지. 자, 요거 담당하는 관청이 뭘까요? 대동포 담당하는 관청이 뭐라고요? 선, 해, 청이라고. 굉장히 중요하지. 좀 이따 이제 균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은 균역법이 1750년이니까 균역청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균역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무슨 청에 통합이 돼? 선해청에 통합이 돼. 어, 그럼 봐봐. 조승유기는? 봐봐요. 전세가 더 많아요. 대동법이 더 많아요. 전세는 1개월당 뭐야? 4도에서 6도 밖에 안 되지. 대동법은 12도야. 그럼 어때? 최소 2, 3배가 넘지. 거기다 못 가지. 균역법 하면 이때 결장 나오고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어때요? 무슨 청이 담당한다고요? 선해청이야. 그러면 조선후기는요, 명심해야 돼. 이때 이후로는 호조라는 관청보다, 원래는 뭐야? 재정 담당 관청, 호조가 제일 큰 관청이었잖아. 호조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선해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세도 가문들이 뭘 장악해야 돼? 선해청을 장악해. 자, 정치 권력은 뭘 장악하는가? 비변사를 장악하는 거고, 경제 권력에서 뭘 장악하는가? 선해청을 장악하는 거야. 이거 어디 나오는 줄 알아? 근현대사 파트에 나와. 근현대사 할 때, 임오불란 기억나요? 임오불란 할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안 준 게 어디라고요? 선해청 당상이야. 선해청. 선해청 당상이 누구야? 민겸호였고, 그 민겸호가 누구야? 민씨의 양오빠였단 말이야. 그럼 민씨는 왜 자기의 양오빠를 선해청 당상을 시켰겠어요? 여기가 돼요? 돈을 제일 많이 주무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군인들 월급 쳐서도 안 줬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군인들 월급도 선해청이 담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받은 군인들이 어때요? 들고 나서 민경호 때려 죽이지. 그리고 전 당상 김보현도 때려 죽인단 말이야. 현 전현직을 다 죽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선해청이 어때요? 중요하다. 생각해봐. 왜 그게 호조판사가 아니었을까? 군인들이 분노의 대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뭐가 중요했다?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살짝 했지만, 이게 무슨 법으로 바뀐다고요? 역을 골고루 하자. 무슨 법으로 바뀐다? 균역법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바뀔 때, 자, 외워야 돼. 양역 변통론. 양역은 뭐야? 양인이 지는 역에 대한 뭐야? 변통은 개혁이란 뜻이야. 이걸 개혁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논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근데 뭐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를 하자는 등 토지 결수에 매기는 뭐야? 결포를 하자는 등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둘러나뉩니다. 대변통론과 소변통론은 아닌 거야. 소변통론은 뭐냐면 어쨌거나 어떻게 개혁을 하더라도 양반에게는 군역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변통론은 뭔 개소리냐. 양반도 뭐라고요? 군역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양역변통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청도 많이 만들어져요. 양역이정청, 양역사정청 뭐 이거 만들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슨 법이냐면 균역법이에요. 언제냐? 1750년 무슨 임금 때? 영조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1749년에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 영조는 어때요? 오히려 찬스라고 보는 거야. 미려왔던 이걸 뭐 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1750년이면 여러분 이제 기억나죠?
1728년 무신난, 다른 말로 이인좌이 난 이후에 영조는 뭐 한다 그랬어요? 탕평은 탕평한데 뭐라고요? 완론 탕평한다 그랬잖아요. 완론 탕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 국가의 강경파를 배제하고 온건파. 온건파를 해도 요즘 말로 뭐겠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 예스 예스 예스맨들이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영조가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어때요? 막 대놓고 개기린 놈들이 어때요? 좀 쪽을 지는 거고. 그리고 봐봐, 영조가 1724년에 왕이 됐으니 왕된지도 어때요? 거의 20년도 훨씬 더 지났고 어느 정도 어때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전에 모두 했고 이제 속대전도 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필에서 몇 필로 줄여주는 거? 한 필로 줄여주는 거. 두 필이 아니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는 거. 그러면 두 필 같은 걸 한 필로 줄였으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부족분을 뭐 한다? 보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결자. 1결당 몇 도라고요? 2도요. 아우 정말 소심하지 않나요? 정말 소심하지. 왜? 영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제발 쿠데타는 하지마. 광해군 봐봐, 이거 전체를 어떻게 했어? 전체를 결세로 바꿨잖아. 그리고 어때? 15년 만에 쫓겨났잖아. 그래서 영조는 얘들아 쿠데타는 아니야, 니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자 이걸 부담 얘들 지주, 양반 지주겠지, 기득권 세력이겠지. 그럼 넌 뭘 내놓을 것이냐?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 기타 뭐라고요? 잡세. 기억나죠? 뭐라고? 선박세. 또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세, 염세. 이런 것들을 원래는 누가 걷어먹는다 그랬어요? 군방이라고 기억나죠? 그죠? 후궁이라든가 왕자와 공주, 왕이 되지 못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면 어떡한다? 군 밖에 나가서 산다 그랬죠. 하지만 최소한 품위 유지는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군바에게 이게 소속됐는데 이제는 국가가 이걸 쓰겠다, 세금으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실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 참 현실적인 정치인을 했잖아. 정치 구단이라고 했잖아. 삼김을 다 끌어모아도 영조만큼 만들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어때요? 참 뭐 개길 시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고, 이건 방향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선무 군관파, 일부 양인 상류야. 요거 알죠? 요거 이걸 일부 양반이라고 냈다가, 문제를 냈다가 복수정답 했습니다.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은 군포를 안 내는 건데, 뭐 일부 양인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군포를 한 필씩 걷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가 되면 신분제가 흔들리잖아. 신분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양반인 척, 족보를 위자하거나 족보를 사거나 이래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는 놈들이 있다고. 걔네들한테 어떻게 한다? 선무 군관. 원래 양반은 뭐 했다 그랬어? 문반이나 무반이나 관직을 해야 양반 아니야. 그래서 선무 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군포를 한 필씩 걷는 거야. 그럼 얘들이 내. 그럼 어떡할까요? 60세까지 걷겠지, 당연히. 그러면 특혜는 뭐냐? 그 아들들부터 이제 양반을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부터 이제 뭐 한다고요? 군포를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런 특혜를 주는 거. 요런 거. 이게 뭐라고요? 균역법이었다. 균역법은, 큰 사회 변화 뭐 이런 걸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대동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자, 540조 농촌사회 동요와 개관서. 농촌사회 황폐화, 당연하죠. 양난의 황폐화, 기근과 질병 만연. 정부 대책, 농촌사회 안정 및 지대기반 확대. 그죠? 민생 안정과 재정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그래서 수치들을 개편할 수밖에 없죠. 양전사업 해야 되고요. 개관, 수리사업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개관 권장 및 수리설. 자, 토지 결수의 변동. 외란 직전 150만 결에서 직후에는 30만 결로 감소합니다. 토지 확보 노력하죠. 개관 장려, 신분에 관계없이 개관을 권장합니다. 개관자에게 수유권도 인정해주고 3년간 면세 혜택도 줍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지주제가 확대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인력과 물자가 많은 지주와 양반들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토지 겸백, 지주의 토지 겸백과 지주제는 더욱더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리설. 국가 지원 아래 저수지와 보, 재원. 재원이 뭐냐면 강이나 바닷물 와도 위해서 쌓은 뚝. 한 글자로 한번 볼까? 댐. 등이 축조되고 보수됩니다. 그래서 현종 비변사에 재원사를 설치했고, 정조는 수리설의 개인 독점을 금지하는 재원 절목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재원사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현종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조선 후기지. 17세기 넘어가죠. 현종이니까. 현종이 1659년부터 1674년까지 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법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야? 이양법이 널리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지. 뭐가 필요해지는 거야? 저수지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전사, 은결을 찾아내고자 토지사, 뭐라고요? 은결. 외워야 돼, 은결.
양전사업합니다. 결과 토지 결수가 광인군도 54만 개로 숙종대 140만 개로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결, 진왕지, 면세지 등이 증가해서 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밑에 지도를, 밑에 표를 잘 봐. 그 표 가끔 시험에 나오는 표입니다. 근데 사실 수능이라든가 한검 중에서 이 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공무원 문제는 이제 공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이걸 내기가 쉽진 않은데 크게 봐봐. 막대기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트다? 두 개씩 세트야. 그죠? 힘이 없어서 이게 안 부러진다, 분필이. 정말 나이가 들면 별게 다 날 무시해.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병뚜껑이 날 무시할 때. 비타고 병버린 거. 따다가 막 손목이 시큰거릴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실버 산업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딱 돌려서 따지면 그런 것도 팔아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오빠 따주세요 이러면 되지. 나이 들면 오빠 다 죽었어. 자, 봐. 할머니들 평균 수명이 훨씬 길잖아. 오빠 다 죽었다니까. 병 따다 죽은 오빠도 많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정말 힘들어. 똑같아. 남자들이 만삭의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알겠어. 경험을 못 해보면. 자, 노란색이 있고요. 옆에 흰색이. 둘이 세트로 항상 있어요. 이게 노란색은 뭐라고요? 토지 결수지. 옆에 흰색은 뭐라고요? 수세 실제 결수야. 그러면 뭐가 항상 길게 돼 있어? 노란색 키가 더 크게 돼 있어. 왜? 이 노란색을 막대기 길이를 정하려면 이거 막대기를 어떻게 그리지? 어떤 친구는 뭐 좌대고 그렸겠죠. 개소리 하지 말고. 당연히 좌대고 그렸겠지. 이 높이를 어떻게 정하냐고. 이걸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양전 사업을 하는 거야. 양전 사업이 뭐야? 토지 측량 사업이지. 그래서 뭐 한다? 만드는 문서가 뭐라고요? 양 아니라고 했잖아. 양은 원칙적으로 몇 년에 한번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20년마다 한번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20년마다 양은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인 양전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어때요? 세금이 잘 걸치는 지역을 주로 하겠지. 그게 어디야? 충청, 전라, 경상도 이런 데지. 강원도는 양전 해봐야, 함경도 양전 해봐야 인건비가 더 든다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게 쭉 증가했잖아. 봐. 고려 말하고 세종대왕 때 보면 거의 어때요? 몇 배 차이가 나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어때요? 엄청나게 이게 어때요? 증가하고 중요한 건 세종 때는 흰 막대기도 어때요? 거의 쫓아갔지. 그건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 국토가 이렇게 3배나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양전사업을 충실하게 하겠지. 또 개간사업도 어때요? 장려하겠지. 또 쓰시마 정벌 해가지고 해안가 지방에 농사를 거의 포기했던 지역을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또 4군 6진 계층에서 실제로 영토가 넓어진 것도 맞아요.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왜냐면 일결이라는 게 얘기했잖아. 면적 단위라기보다 뭐야? 수확량 단위니까. 생산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때요? 얘기했잖아. 토지가 비옥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도 고려는 삼품 전품제라 그래가지고 이력전 제역 불역전 이력전 제역전 이랬지만 조선은 연자 상경이 강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이 노란 막대기 실종 사건이 딱 발생하지. 하나밖에 없어. 언제야? 선조 때지. 봐봐.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세트가 아니지. 선조 34년. 왜 그럴까? 노란 막대기가 왜 실종됐어? 불탔거든. 임제 내란으로 뭐야? 양안이 소실된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봐봐. 그 다시 광해군은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광해군 때 다시 막대기가 두 개가 됐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양전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광해군이 양전사업 해가지고 다시 토지대장 양안을 만든 거야. 근데 봐봐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란 막대기가 증가는 해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흰 막대기가 쫓아가지 못하지. 조선 전기는 노란 막대기가 세종대왕 때는 노란 막대기와 흰 막대기 차이가 거의 없잖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돼요? 커지는 거지. 이건 뭘까? 요게 뭘까? 요 부분은 뭘까? 요 차이를 뭐라고 말할까? 요게 은결이다. OX야. X야. 이건 문제 출제하면 정말 잘 틀린다니까. 이건 X라니까. 이건 은결이 아니야. 이건 뭐야? 양안에는 있는데 실제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할까? 요 빨간색은 뭐라고 할까? 면세전이라고 하는 거야. 요 부분은 면세전이라고 하는 거야. 면세전. 양안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 세금이 거치지 않아. 어떤 거? 서원전. 대표적이지.
성원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국가가 사익을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를 내려주기도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면세전이 증가한 거야. 그럼 도대체 은결은 뭐야? 잘 봐. 이게 세종대왕 때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인구가 어때요? 훨씬 더 증가하겠지. 조선 전기가 딱 두 배쯤 증가했다고 하거든. 조선 전기가 800에서 1000만쯤이라면 조선 후기가 되면 한 1700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두 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는데 두 배 정도? 걔가 훨씬 더 많이 했겠지. 그럼 분명히 어때요? 이 노란 막대기가 요 선보다 올라오는 게 정상이지. 100만 건을 양보하더라도 나라가 줄어든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까지는 왔어야 되지. 근데 어때요? 이게 아예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아, 여기 있네. 요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건 정말 어때요? 마법 같지 않니?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마법이지. 이게 뭐야? 마술자 중에 제일 중요한, 유명한 분이 누구야? 은결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요? 은결. 은결은 뭐라고요? 숨어있는 토지. 그 숨어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은결이라고 하는 거야. 마술자 생각해. 이 은결 오빠를 생각하라고. 분명히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버리는 거죠. 이 은결을, 왜 은결이 많이 존재하는지 알겠죠? 권력자들이 어떡할까? 자기는 분명히 돼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토지 대장에서 빼버리는 거지. 왜? 세무공무한테 뭐 주고, 뇌물 주고. 빼버리는 거야.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 어휴, 화났어. 이게 은결입니다. 자, 이 은결을 찾아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은결을 찾아내려면 뭐 해야 돼? 양전 사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으면서 뭐 한다고요? 양전 사업을 하는 거야. 은결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 자들의 세금을 정당하게 걷겠지. 또 흥선대원군이 뭐해? 집집마다 군포 내라고 뭐라고 호포제 실시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기득권 세력이 흥선대원군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게 누구였어? 노론이었겠지 당연히.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권력 잡자마자 제일 먼저 말을 해. 태산을 깎아내린다 그러고요. 근데 태산이 뭐야? 노론이야.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그래. 왜 하필 남대문이야? 동대문도 있는데. 남인을 말하는 거야, 남인. 남대문을 3층 높인다. 당시 야당이 뭐야? 남인이잖아. 세력균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태산은 깎아내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라고 대웅군이 제일 먼저 권력 잡은 석상에서, 공회 석상에서, 어전회의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흥선대웅군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도 아셔야 됩니다. 왼쪽에 수리설 확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이제 수시해도 개선. 자, 소수기 세제의 특징 봅니다. 군현 단위 뭐라고요? 총액제 외웁니다. 군현 단위의 총액제. 배경. 정부의 토지와 호구에 대한 파악 능력 부재. 신분 변동과 지주제 확대 등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재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 총액제는 구체적인 세월의 파악 없이 재정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도별로 총액을 할당하여 군현 단위로 정해진 총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에서는 비총제고요. 군정에서는 군총재고요. 환국에서는 환총재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건 이제 개별납이 될까요? 공동납이 될까요? 공동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 징수 방식에서 공동납이 발생해. 공동납. 공동납은 어떻게 한다?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가? 자, 예를 들어 전세가 8조라고 하자. 우리나라에서 8조. 조선에 8조라고 합시다. 전세가. 그럼 어떻게 한다? 8조잖아. 그럼 심플하게 어떻게 한다? 각 도마다 1조씩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도지사는 1조를 내야 돼. 관찰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내 뭐 해서? 부목군현 있겠지. 자, 부목군현이 50개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 2천억씩 맡기는 거야. 2천억? 200억씩. 딱 맡기는 거야. 그럼 어때? 군수가 어떻게 해야 돼? 니네 남양주 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50억인가? 1조면 50개면 아 200억. 그러면 니네 도에 남양주 군에서 200억의 전세를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마을에 또 면, 리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한다? 또 맡기는 거야.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동네 단위로. 공동납이야. 개인납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 개별납이 아니라 공동납이야. 결과, 야한이나 호조, 군적의 작성 등 부실로 권세가 드는 중요한 것. 수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령이나 형리들이 농민을 수탈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더 넓혀줍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문제에서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로 도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껴놓고 자 그때 설명드릴 테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안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꼼수. 자 영정포 봅니다. 인조 1235년입니다. 배경 양난이 농경지 황폐화 전세제도의 물란 은결 면세제 증가 농민의 유망
이런 상황에서 개간장려 토의조사 실시합니다. 농민생활과 무관하죠. 고통을 여전합니다. 풍요에 따라 부과하는 걸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1개월당 4대에서 6대로 고정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세의 정액화. 수도 2척에서 뭘 바뀐다? 양척 동일법. 다른 말은 뭐라고요? 동적 2세. 다시 양척 동일법, 동적 2세.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시험장 가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동, 같을 동, 적, 면접 적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익혀두셔야 된다라는 거. 결과 전세 비율이 이전보다 인하되고요. 지주와 자장농의 부담은, 지주와 자장농의 부담은 감소하지. 뭐 하는 사람, 민전이 있는 사람은 감소하지. 하지만 소장농은 어때요? 여전히 병작 반수제니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부가세,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분 이런 걸 누구한테 징수한다고요?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농민 부담이 어때요?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하면 안 돼. 영정법 때문에 농민 부담이 증가한다. OX야. X야. 영정법의 부작용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정법 자체는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아, 땅이 없는데 어떻게 부담을 증가시켜? 전세인데. 근데 영정법 실시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때요? 부작용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전분 6등의 문제라든가 양청 동일법, 오른쪽에, 양쪽에 다 해놨어. 한 번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대요. 알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대동법이야. 자, 대동법, 반납의 폐단으로 농민부담은 가중되고, 농촌경제 파탄이야. 농민의 토지탑, 국가재정 악화되는 거지. 내용, 현물로 내던 공물의 1개월당 미국 12두 또는 3배 또는 무명. 그러니까 옷감이지. 3배 또는 무명. 3배가 뭐고 무명이 뭔지 알지? 3배는 3배고, 무명은 뭐라고요? 면화, 코튼. 순명 코튼 마크, 3배는 꺼끌꺼끌하잖아. 무명 면화는 어때요? 부드럽잖아. 그래서 속옷들은 다 무명 옷 입잖아. 아니에요? 3배 좋아해? 거칠거칠한 거 좋아해? 그건 개취니까 취존해야죠. 동전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과세 기준에 변한 농민 집집마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 결수입니다. 납세자의 변화. 모든 농민에서 말한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지주와 자영농. 다시 말해서 뭘 가진 사람들? 민전을 소유한 사람들만 내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죠. 납부 방식의 변화. 토산물에서 쌀, 삼배, 무명, 동전을 납부하는 거고 증세율도 토지 1개월당 12대요. 자, 최초 누구라고요? 광해군입니다. 외웁니다. 광해군 이원익 한백겸 외웁니다. 이원익. 이분은 분명히 검색해보면 붕당은 남인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람은 골때립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세 왕대 영의정을 두 번씩 합니다. 좀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극적으로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지. 인조 때는 서인 정권이지. 근데 북인 정권에서 영의정 했던 사람을 인조 때 또 영의정이 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에. 근데 뭐 선조 때도 영의정 두 번 하고 광해군 때 두 번 하고 인조 때도 두 번 안 되니까 뭐야? 회색 분자야? 줄타기의 달인이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키도 되게 작은 오척당구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붕당 색깔이 되게 옅은 사람이야. 근데 되게 어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승을 한다 그러면 관료사회에서 되게 안정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붕당색은 약하고 능력은 뛰어난 사람. 그 이 사람이 어때요? 건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로 시행되고 또 하나 사람 누구야? 한백겸이라는 사람이야. 한백겸은요. 잘 들어. 이수광과 한백겸이 동시대를 산 사람이야. 이수광과 한백겸이 동시대를 산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뭐 할 때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실학의 선구자 할 때 나옵니다.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은 백과사전류의 책을 남기잖아요. 그게 지봉유설이야. 한백겸과 이수광이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이 한백겸이 쓴 책이요. 동국지리지야. 써놔. 한백겸이 쓴 책이 동국지리지야. 이 동국지리지는 철저하게 뭘 하는 거야? 고증을 하는 거야. 고증. 그러니까 실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잖아. 증거를 주장해야 되잖아. 고증에서 뭘 찾아내리냐면 고구려의 발상지가 썰이 두 가지였어. 고구려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만주로 확장됐다는 썰이 있고 만주에서 출발해서 한반도까지 확장됐다는 썰이 있어. 근데 그 전까지 한백겸 이전에는 뭐라고요? 한반도에서 출발해서 만주로 확장됐다는 썰이 더 유력했다고. 근데 고구려 발상지가 어디였다? 만주였다. 만주에서 출발해서 한반도로 확산됐다. 라는 걸 입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백겸.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중요하고 자 이수광 한백겸 무슨 임금 때 사람이다? 광해군 때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문제 트렌드가 어때요? 이런 사람들 책이라든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서로 물어보고 무슨 임금 때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파악해야 되고 이분들이 실학의 선구자들입니다. 이승환 한백겸 자 이원익과 한백겸 출제자는 이원익으로 낼 수도 있고 한백겸으로 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선해청 외계죠 외웁니다. 각 경기도에 처음을 실시합니다. 1결당 16두야 외계죠. 처음에는 1결당 16두야 봄가을 8두야 그러다가 인조 때 강원도에 갑니다. 이게 진짜 어이없는 거야. 아니 경기도 시험을 시행했으면 의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 하삼도로 가야지 충청전라 경상도로 가야지 거기가 제일 백성들이 많이 살잖아. 인구가 50%가 하삼도에 사는데 거기 토지도 제일 많잖아. 글로 가야 되는데 왜 강원도로 갔을까요? 현실 회피야. 강원도는 농사 잘 안 되잖아. 토지 결수도 별로 없지. 다시 말해서 권력자들의 농장이 주로 어디 많아? 충청전라 경상도에 많잖아. 강원도에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별로 자기들에게 대동법 하세요. 강원도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정말 치사한 것들. 이걸 봐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효종 때 누구야? 김육의 노력에 따라서 충청도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충청도 감사로 제수되면서 이제 대동법을 강력하게 건의했고요. 효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예, 건의하는데 효종 이 사람은 우의정으로 삼아요. 우의정으로 제수하는데 그때 나이가 70세. 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삼국시대부터 70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관직을 그만둬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노인학대지 효종은 할아버지 일하셔야죠. 우의정 하세요. 근데 우의정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대동법 확대를 내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어떡할까 우의정 시켜주면 어떡할까 내 전화 딸랑딸랑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봐봐 출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 자리에 올라가기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목표인 사람과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 다르지 않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을지 진짜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로 확대되는 건 이제 허적의 건의에 따라 확대됐다가 전국 확산 누구라고요? 숙종대. 그래서 황해도까지 숙종대 확산됩니다.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 1결당 12등 지연 이유는 전국적 시행에 따라 백년이 걸린 이유는 양반 지주, 토, 박납인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해서,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뭘 배려한 거야. 밀리는 거지. 또한 토지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국가의 양전이 실시되지 못한 점도 지연된, 얘기했잖아. 양전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고. 결과, 수장로의 부담은 감소하죠. 왜? 수장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지주담이 증가하니까 반대했지. 국가 재정 수입도 증가하죠. 공인이 등장합니다. 공가, 물품 대응을 미리 받아서 왕실과 관제 필요한 물품을 대량 구입하여 조달하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상공업 발전하고 상품화폐 경제 발전으로 상업자본이 발달합니다. 공납이 토지세의 변화, 공납의 전세화, 그리고 조세의 금납화 촉진이야. 금납화가 완성이 아니잖아, 생각해봐. 금납화는 뭐라고요? 조세의 금납할 때 금은 뭐야? 설마 골드라고 생각하니? 그럼 세금 내도 금을 조금씩 잘라서 내야 돼? 집집마다 금 있니? 아니지. 이때만은 금납화는 골드가 아니라 뭐야? 캐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야. 근데 현금 납부가 완벽해진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조세 금납화는 언제 나와? 본격적으로. 가보기역대 조세 금납화거든요. 네,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한다 말씀드렸고요. 한계, 별공 진상 여전히 현물 증세했고 상공만 전세와 상남미의 증가. 상남미의 증가로 유치미가 부족해지면 지방 수령금 부족한 경비를 농민에게서 부담시켜 사회 동요가, 사회 농촌 사회가 동요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뭐 그림으로 한 번만 그려주면 되게 쉬운데 그 전까지 농민들은 국가에 뭘 내는 거야, 그냥? 국가에? 그냥 뭘 현물로 내는 거잖아. 근데 대동법이 되면 어떻게 한다? 농민들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에? 뭘 내야 돼? 쌀, 배, 돈으로 내지. 그럼 내가 이게 그냥 사과나 배 이런 거 사먹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장을 가서. 국가가 어떻게 한다? 쌀, 배, 돈을 주고 어떻게 한다? 필요한 걸 사와야 되겠지.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사과 농사만 짓는 전업 과수원 농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이제 뭘 해야 돼? 쌀배 돈으로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를 팔고 쌀배 돈으로 바꿔와서 어떻게 한다? 국가에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도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에서 이런 경제 유통경제, 상품화폐 경제 이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대놓고 밑에 나와 있죠. 선의청을 설치했다. 저 나와 있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왼쪽에도 선의청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 잘 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균형법입니다. 영조 1750년 모병제 제도와 수포군인, 수포군은 뭐야? 군포를 납부한다. 수포군입니다. 군포 수납의 폐단, 군포 징수가 단일 관청에서 통일적으로 징수된 것이 아니라 오군형, 지방의 감형, 병형까지도 독자적으로 징수하여 복수 징수되었고 소색에 따라 두필, 세필 등 차별적 징수합니다. 거기다가 인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군포를 내는 게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도감에서 남양주에 있는 너 태영이한테 군포를 거들어오는 거야. 군포를 냈어. 근데 어떻게 경기도 도지사가 또 거들어와. 또 냈어. 남양주 군수가 또 거들어와. 또 내. 그럼 어때요? 그리고 이웃집이 도망갔다고 어때요? 오가 작돈이니까 네가 또 내래. 화가 날까 안 날까? 넌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너 육군 갔다 왔잖아. 근데 해군에서 또 영장을 또 주는 거야. 갔다 왔어요, 이제. 또 공부를 해서 또 영장 또 나왔어. 좀 이따가 어때? 해병대 또 나오고요. 이제 카츠사가 또 이제 영장을 또 주는 거야. 어떡할래? 그러니까 너 같은 애들 반란 일으키니까. 평생 내가 직업군인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바리지 않고 기득권 세력이 어떡한다. 최소한의 자신들의 역할만 해도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피가. 이런 거 할 때 막 양반 같은 되게 막 통쾌하고 막 역시 우리 양반이지 뭐 이럴 텐데 되게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군역 재원 감소. 납속과 공명첩으로 양반은 증가한다. 그죠? 농민회장. 군포 부담이 가도. 한편은 쌀 6에서 12대 정도니까 엄청나게 어때? 부담이 컸고. 그리고 군역 깊이가 심화됩니다. 자, 양역 변통론 말씀드렸죠. 17세기 후반부터 진보적 지신들에서 양역의 폐단을 시작하는 양역 변통론이 제도되었고 양역 이정청과 양역 사정청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소변통론과 대변통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뭐야? 결론은 뭐야? 부담을 두 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줄여주는 거. 부족분, 결자, 선무공간표, 잡세 다 말씀드렸고요. 결과 농민부담은 감소하고 지지부담은 증가하고요.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로. 그래서 군역도 무슨 세화한다? 전세화하는 거지. 1결당 2두 결작이니까 한계 농민의 부담은 영원할까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지주들이 결작으로 소장에게 전가합니다. 군정 문란과 징수과제의 폐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농민부담은 더 가중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시적 감소니까 농민들이 군역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지 이제. 그럼 농민들이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 여러분 머릿속에 맴도는 그 단어야. 뭐 양반 되는 거야. 근데 가난한 농민들이 이게 힘들지.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좀만 쉬고 표정들 보니까 다 썩었는데 좀 이따 쉬고 무슨 법 말? 이양법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이양법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 농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소위 말하는 경영형 부농이라는 오빠들이 나와. 얘들 분명히 신분은 뭐야? 농민이야. 평민이야. 근데 어떻게 부자야? 어떡할까? 돈 있잖아. 뭐 하면 돼? 양반 사면 돼. 족보 사면 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이 동네마다 다르지만 약 70%까지 증가해서 양반이라고 돼봐야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양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야. 양반이 되면 뭐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반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양반이 70%가 돼버리면 남아있는 농민들의 부담은 어때요? 더 커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 이 근본적인 해결 막말로 영조조차도 못한 거예요. 영조도요.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거야. 영조는 쿠데타 당연히 싫었거든. 자기가 오래 왕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83세까지 살았잖아. 52년 왕했잖아.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개혁한 사람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 양반 싸대기 날리면서 닥쳐. 집집마다 뭐야? 군포다? 내령. 양반 쌍놈 구별 없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뭐야? 아까 말했던 대변통론이거든. 근본적인 개혁은 누가 한다고요? 흥선대원군하는 거야. 자, 어떻게 돼? 흥선대원군은 오랫동안 권력 잡을까? 아니겠지. 봐, 아까 광해군 봤잖아. 15년 만에 잘렸지. 흥선대원군은 10년 만에 딱 잘리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물론 흥선대원군이 이건 100% 이것만은 아니고 흥선대원군의 잘못도 많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그러면 아까 수치제도 개편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국가세력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민들의 부담 어때요? 줄여주는 거라 그랬어. 근데 농민의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지. 국가는 수치제도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척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그럼 여러분이 저소득 농민이 어떻게 해야 돼? 국가를 믿을 수 없지. 얘나 지금이나 국가를 믿을 수 없잖아. 그럼 어때?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봐봐. 원래 조선 전기 농민은 10분의 1을 냈으니까 10개를 생산하면 하나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 9개는 자기가 먹는 구조야. 그러니까 먹고 살만 했다고. 근데 이게 뭘 바뀌는 거야? 소작농이 되는 순간 10분의 5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럼 10개를 생산하면 5개를 지자한테 갖다 바치고 5개밖에 나에게 안 맞으니까 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각종 세금이 너무 크니까. 정부는 세금 제도를 줄여주는 척 페인트 모션만 하고 반란만 일으키지 말라 그러고 실제로 본질적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잖아. 자, 지수 언니. 언니가 조선 후기, 농민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를 믿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농민들이 어떻게 해?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해야 되겠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분자를 키워야 돼. 분모를 키워야 돼. 뭘 고민해. 분모를 키워야지. 분자를 키우면 무슨 내가 계속 뭐 세금을 더 많이 낼 거야. 자진해서 전 12개를 내겠으면 뭘 말도 안 되는 거지. 분모를 20개로 키우는 거. 분모를 20개로 키운 봐봐. 몇 개를 빼앗겨도 10개를 빼앗겨도 몇 개가 남은 나에게 10개가 남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표현할까? 10개 생산해서 20개를 생산한 거지. 이게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생산력의 증가. 이거 말고는 조선기 농민들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증가해서 생산력을 늘려서 그래도 절반을 빼앗기더라도 나머지 절반이 파이를 키우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게 구체적인 사례로 뭐 나올까 이제? 좀 쉬었다가 공부할 뭐 나올까? 이양법 그렇지. 이양법. 또 그냥 쌀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겠어. 무슨 작물도 재배하고 상품 작물도 재배하고. 그래서 논농사에서 뭐야? 이양법. 밭농사에서 뭐라고요? 견종법. 그리고 무슨 작물 재배? 상품 작물 재배.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요? 농민들의 자구책이야. 우리 농민들이 생산력을 늘려서라도 우리 삶을 우리가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조선기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체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은 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외우시는 게 남았어요. 이걸 잘 외우시고 출제자의 그 트릭에 속지 않고 잘 정답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남은 거 할게요.